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자, 2020년 12월 24일 CNN 뉴스에서 발췌한 단어들 1번부터 24번까지 자, 24개 준비했습니다. 자, 1번부터 순서대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concur, 정복하다. concur, 정복하다. Number 2, persevere, 참다, 인내하다. persevere, 참다, 인내하다. Number 3, athlete, 운동선수, athlete, 운동선수. Number 4, dynamic, 역동적인, dynamic, 역동적인. Number 5, recently, 최근에, recently, 최근에. Number 6, trigger, 방아쇠, 촉발하다, trigger, 방아쇠를 당기다, 촉발시키다. Number 7, outrage, 격분이나 분노, outrage, 격분, 분노. Number 8, regret, 후회, 후회하다. regret, 후회, 후회하다. Number 9, dignity, 품위, 위엄. dignity, 품위, 위엄. Number 10, overwhelm, 압도하다. overwhelm, 압도하다. 자, 10번 단어는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0번은 자주 나온 단어입니다. overwhelm. Number 11, describe, 묘사하다. describe, 묘사하다. 이 단어도 자주 나오죠. 자, 11번도 알아두시고요. Number 12, craftsman, 수공예가, craftsman, 공예가. Number 13, religious, 종교적인, religious, 종교적인. Number 14, publicize, 광고하다, 홍보하다, publicize, 광고하다, 홍보하다. 자, 14번도 보고 갑시다. 단어가 ize로 끝나면 동사입니다. 18번에도 똑같이 나오지만, publicize, 광고하다, 홍보하다. Number 15, conciliate. 달래다, 환심을 사다. conciliate. 관심을 사다, 달래다. 자, 15번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conciliate, 달래다. Number 16, tragic. 비극적인, tragic. 비극적인. Number 17, substantially. 상당히 많이. substantially. 상당히 많이. Number 18, jeopardize, 위태롭게 하다. jeopardize, 위태롭게 하다. Number 19, transparent, 투명한. transparent, 투명한. Number 20, leniency, 관대함, 자비. leniency, 관대함, 자비, 너그러움. 21, cling, 매달리다. cling, 매달리다. 22, unleash, 불러일으키다, 촉발시키다, unleash, 불러일으키다, 촉발시키다. 좀 어렵죠? 자, 22번 마찬가지. 앞에 단어가 유엔으로 반대 접속사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원래 leash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 동물, 개 같은 동물의 가죽끈 있죠? 끈으로 묶는 겁니다. 근데 반대니까 끈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자, 또 촉발시키다, 반응을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유추하면 됩니다. Number 23, Twitter, 반역자, Twitter, 반역자. Number 24, blame, 비난하다, 나무라다. blame, 비난하다, 나무라다. 자, 1번부터 24번까지 단어 24개 살펴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제가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꾸 들으시고 반복하시면, 자, 여러분들 어휘 실력도 늘어나고, 히어링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